12mm네요. 12mm. 아, 여기 보시죠. 마이너스. 항상 푸실 때는 플러스를 먼저 풀어주세요. 플러스. 그나 뭐 저도 차 정비할 때나 뭐 항상 버릇이 이 플러스를 먼저 없애줘요. 항상 이 플러스 단자만 없으면 전기가 흐르지 않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서요. 흔들어서 분리합니다. 플러스. 그다음 요거는 야, 요거는 10mm구나. 저는 그냥 요 위에 걸로 제가 할게요. 12mm. 자, 제가 했습니다. 자, 제가 하셔서 그냥 빼시면 돼요. 그냥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어미, 너 왜 안 풀리냐? 아이고, 다 사가가지고 다 떨어지네, 그냥. 자, 됐어. 해갖고, 보시면, 요게, 배터리 충전기에요, 충전기. 충전기를. 배터리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는 빨간색, 마이너스는 까만색. 자, 충전 모드로 자 바꿀게요. 충전 모드 바꿨습니다. 자, 요렇게 하루나 이틀 정도 있으면 완충이 돼요. 완충. 완충이 되면 요걸 빼시면 돼요. 가급적 웬만하면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 충전하셔야 돼요. 혹시 불날지 모르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손쉽게 배터리 충전하시고 억수로도 하시면 됩니다. 자, 배터리 가지고 왔죠. 끈이 다 사가가지고. 자, 배터리 위에 보시고요. 플러스. 이렇게 했고. 마이너스. 자, 연결하실 때. 반대로 넣으면 좋겠네요. 자, 저는 플러스를 먼저 연결합니다. 플러스. 플러스. 자, 플러스 마이너스 잘 확인하시고 꽂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셀로 나가요. 자, 쪼아 줄게요. 배터리 충전까지 한 4시간 걸린 것 같네요. 4시간. 이게 배터리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자, 이제 마이너스. 마이너스. 한번 닦아주고요. 자, 쪼아줍니다. 자, 확인 한번 하고요. 여러분들 여기 단자 안 들어갈 때 이렇게 놓고 이렇게 때리시죠. 이렇게 때리시면 안 됩니다. 때리시면 안 됩니다. 단자 나가요. 그래서 웬만하면 벌려 가지고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연결했으니까 한번 볼까요, 테스트를. 자, 잘 되죠. 잘 되네요. 자, 여러분들도 댁에서 자가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제가 끝으로 마무리할 거고요. 자, 영상 참고하셔서 수리 한번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